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을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매수가 2만 400원에 비중 26%요. 2만 400원에 비중 26%요. 예. 네, 그래도 일단은 수익 중이십니다. 그렇죠? 예. 네,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예. 아, 좋은 위치에서 사셨다 그렇죠. 조금 차익 그거를 실현하시지 조금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아,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갖고 시각으로 좀 가려고. 보고 싶다. 예. 디스플레이가 그럼 장기적인 아무래도 여러 시각으로 군데서 예, 많이 한번 사용될 말씀을 것 같아서. 드릴게요. 예. LG 디스플레이는 뭐잘 알고 계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쌍벽인데 작년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근데 작년 한 3분기, 4분기 넘어서 특히 4분기 때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관련돼 있는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실적이 조금 일회성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OLED 관련된 판넬 수요가 4분기에 이제 급격히 좀 몰리면서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됐는데 사실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만큼은 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빠져야 될 만큼 실적이 나쁘냐 그렇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체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1분기가 지나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 실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실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OLED 판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대형 판넬, TV 관련되어 있는 판넬은 중국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거의 다 했다 그렇죠. 근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의 BOE를 비롯해서 OLED 판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아직은 이제 초기 물량이라도 많지는 않은데 이제 올해 지금 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OLED로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좀 비껴갔는데 이제 올해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중국의 OLED와 지금까지는 소형 가전, 핸드폰에서만 좀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TV 같은 대형 OLED 판넬에서도 이제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장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한 중기 정도 수익 관점으로 보시고 1분기 정도까지 좀 두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21,000원, 단기적으로는 24,900원 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좀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이때 24,900원 정도 슈팅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 2만 한 6천에서 8천 사이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1분기 안에 정도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18,000원서부터 추가 매입하면서 지금 매수가가 2만 원된 건데, 그 중국 쪽에는 아무래도 그 LCD 쪽이 강한 거 아닌가요? 네, OLED보다 LED보다. LCD 쪽은 중국이 다 강하고요. OLED도 작년 3분기부터 시험 출판을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중국의 1위 업체 BOE하고 3위 업체 두 군데서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OLED TV가. 그래서 예, 26,000원이나 그거는 꼭 참고로 28,000원.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